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트롯 열풍의 원조입니다. 박현민 씨. 사방사방 박현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기소개 멘트가 다 있네요. 준비되어 있죠. 우리 정말 된 멘트가. 이거 정말 아주 그냥 죽여줘요. 건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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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취해버려서 동물 한번 믿어봐. 아 이래서 진짜 행사 잡을 것 같아요. 아실 거예요. 박현빈 씨 노래가 코미디언들이 진짜 좋아하잖아요. 완전 좋아요. 많이 쓰잖아요. 그냥 나지. 많이 써. 평행송. 건드레 마드레 나를 취해버려. 황산벌의 황산벌의 괴배. 요즘 여자랍니다. 요즘 여자랍니다. 트롯의 황태자고. 그럼요. 근데 오늘 가수면은 아빠 상어를 달고 나왔습니다. 예. 사실 인터뷰할 때 제가 닮은 동물이 있으면 그걸로 오늘 좀 명찰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아빠고. 네, 아, 근데 오늘만큼 진짜 스윗한 아빠 상어의 면모도 네, 저희가 네.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소개해드립니다. 아, 개인적으로도 저 굉장히 반가운 분이고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앵커에서 현재는 프리하신 분, 예, 김민정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수님, 야생보다 험난한 프리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인 예. 방송인 김민정입니다. 아우. 우리 저 김민정 씨는 가슴에 고라니를 달고 나오셨네요. 네, 저는 고라니입니다. 왜 고라니입니까? 저 비밀 연애 당시에 처음으로 남편이 저에게 지어줬던 별명이 고라니예요. 왜? 왜냐하면 제가 얼굴상이 보면 고라니가 좀 얼굴이 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코 부위가 중간 부위가 좀 깁니다. 아, 네. 약간 느낌이 있어요.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고라니가 그렇게 성질이 더럽다고. 아니, 성격이 나쁘다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여중현 아나운서가 그 고라니 성격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성격을 게 먼저 아닌가. 알고 갖다 맞춘 건가? 네. 아, 그런 게 아닌가. 아무튼 남편이 지어진 별명. 네. 고라니군요. 아니, 남편분은 뭐라고 저장돼 있었어요? 남편분은 단심이요. 단심요? 일편단심. 아, 믿었구나. 자 이제 본